오늘 저 저녁은요 돼지고기하고 묵은지 좀 넣고 김치찌개 지금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. 자,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. 저는 오늘 김치찌개 끓여서 먹습니다. 아, 얼큰하다. 아. 뜨겁다. 자, 한 잔 드십시오. 저녁에 오늘 맥주 한 잔 하기에는 좋은 날씨네요. 낮에도 오늘 조금 덥긴 덥으십니다. 이거 뭔지 압니까, 이거? 옛날에 저 팔던 그 뽀빠이 과자입니다, 뽀빠이.
저녁 먹고 나이 이제 해도 다 빠졌네요. 이게 저 소토 제품에 그 나오는 저 코펠 이거 저 손잡이거든요. 근데 이걸 내가 저 계속 써보니까 이 나름 뭐 편리한 저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네요. 일단 지금 만드는 것도 아주 뭐 가볍게 견고하게 지금 만들었고요. 이게 저 코펠만 이제 그 잡을 수 있는 용도가 아니고 이거 지금 그릇 보시면은 다른 그릇도 잡힙니다, 이게.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해요. 그리고 뒤로도 이게 지금 뭐 집게 용도로도 되고. 그죠? 이거 뭐 햇반이나 이런 거 뜨거운 거 끓였을 때. 그런 용도로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쓰임이 있습니다, 이게. 사용감도 있고 뭐 괜찮습니다. 저는 이거 써보니까. 예, 이제 시간도 조금 이제 그 늦은 밤 시간이 돼 가는 거고 온 사방이 지금 어둡고 잠잠합니다. 보통 그 캠핑 그 하시는 분들은 그 저녁 밥다 먹고 뭐 커피 한잔 하고 아니면 뭐 술도 이거 한잔 하고 통상적으로 다 그래 하지만은 그거 외에 이제 저녁 그 시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무료한 시간 그 시간을 이제 저 대체적으로 이제 뭐 하는가 이래 보니까 주로 이제 술 마시는 게 제일 많고 밤늦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저뭐 혼자 솔캠 보통 그 오거나 뭐 단촐하게 조용하게 그 부부지간에 오시는 분들 있죠. 그런 분들 보면은 그 주로 게임 같은 거그 게임을 주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 영화 있잖아요. 영화를 그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근데 그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 속하는지 그 저도 이제 되짚어 보면은 저도 물론 저 영화 같은 것도 한 번씩 봐요. 영화도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그 특별하게 할거그 저녁에 좀 그간 시간에는 또 노래 있죠. 음악 감상도 좀그 조용하게 듣습니다. 그 저녁에 들을 때는 될수 있으면 좀그 분위기 있고 좀 조용한 걸로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하고 그러고 저 게임 같은 거는 저안 합니다. 저는 체질적으로 게임 자체를 그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 게임은 안 하고 그러고 주종은 암만 해도 제일 많이 하는 게책 보는 겁니다. 책을 그 특별한 시간 아니면 계속 저 책을 자주 봅니다. 그 농업에 관련된 책도 뭐 보기도 하지만 그 제일 많이 보는 게그 집에 삼국지 만화책이 있거든요. 그 만화책을 그 전집으로 돼가 그게 총 60권짜리입니다. 그거 여태까지 한 30번, 40번 한 좋게 한 50번은 봤을 거예요. 보고 또 보고, 보고 또 보고, 캠핑 가면 들고 가고, 야영 가면 들고 가고, 백패킹 갈 때도 들고 가고, 쌀은 빼무도 만화책은 꼭 그거 들고 다니십니다. 그 만화책, 그 야영 같은 데 가고, 만화책 부담 없이 읽기 좋잖아요. 무겁지도 않고, 책 내용이.
그러고 이제 요새 또 자주 보는 게 이겁니다. 이 이카이 똑 제가 무슨 책선전하러 나왔는 것네요. 그건 아니고요. 이건 누가 추천하길래 그 제가 역사 같은 거는 골차파 이런 거 안 보는데 이게 그 역사 그 텔레비 방송 자주 나오잖아요. 설민석 씨. 이 그 양반이 풀어가 그 조선 왕조 실록을 그 썼는데 제가 이것도 지금 세 번째 읽어봅니다. 지금 현재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다 읽고 나 돌아서이 또 까먹고 해갖고 그 지금 세 번째 보는데 책이 재밌어요.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또 역사책이라 갖고 되게 지루할 줄 알았는데 내용을 되게 그 쉽게 설명도 잘 되어 있고 재밌게 그 역사를 풀어놨어요. 이 설민석 씨가. 그러니까 요즘 저 야영이나 캠핑이나 조용한 시간에 이래 되면은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시간을 주로 보냅니다. 독서 같은 거. 재밌어요. 아까 다라가 못 봤던 거 이제 또 마저 또 봐야지요.